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4장 3절입니다. 사실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은 이사야 54장 3절입니다. 렘넌트들은 미션을 받았죠. 한 주 동안 다 암송하자고. 암송했나요? 네. 암송 안 한 사람은 누리는 마음으로 커닝하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도 다 같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성취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찾을 때까지 시간을 좀 갖습니다. 예. 이사야 54장 3절 다 찾습니다. 렘넌트 타임 그 땅 24 매일 5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우리 3학년 렘넌트들도 잘 찾습니다. 이사야 54장 3절 아직 3명의 렘넌트가 찾고 있어서 조금 더 기다립니다. 다 찾았습니까? 안 찾아놓고 찾은 척 하면 안 돼요. 네, 다 찾아야 됩니다. 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다 외워야 됩니다. 어른들 다 외우셨죠?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내가 뭘로 퍼지며? 좌우. 영어로 하면 따라하면 스프레드. 스프레드 하면 이게 퍼지는 거예요. 계속 2, 30나라로 이 퍼지는 것 거죠. 그 다음에 내 자손은 뭘 얻으며? 자, 영어로 따라합니다. All nations. 자, all nations. 모든 민족이 다 열방을 얻으며, 맞죠? 그 다음에 뭐죠? 무슨 성읍들은, 황폐한 성읍들은 뭐 살 곳이 되게 하겠다고요? 강아지 살 곳이 되게 하겠다. 우리 집중훈련 하는데 밑에 고양이 있던데 막 고양이 막 만지고 막 그래 병원 갔다 오고. 자, 고양이 살 곳 아니죠 여기. 무슨 살 곳? 이제 외워졌죠. 다 이제 문장으로 센텐스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 따라서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금요일날도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주일 학교에서 다 외우라고. 다 이 응답 받으라 하셨죠. 따라합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1만 성도 회복. 따라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실 언약 아멘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이미 성취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따라합니다. 장자의 영감. 장자의 영감. 전도사님 집중 올릴 때 뭐라 했어요? 따라합니다. 첫째. 첫째에게는 따라합니다. 더블. 따라합니다. 더블 포션. 영감을 갑절. 갑절의 영감이죠. 두 배를 준다 그랬어. 첫째. 집에서 첫째인 사람. 첫째.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다. 난 혼자인데. 첫째예요. 첫째에게 두 배로 준다 그랬어. 자, 내립니다. 근데 우리 다 첫째예요. 알겠죠? 하나님 자녀 더블로 준다 그랬어. 따라합니다. 더블. 따라합니다. 더블. 두 배로 준대. 두 배. 알겠죠? 그거를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대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후대 24. 자, 허리 펴고 후대 24. 치유 24. 237 24. 요거 딱 하라고 말씀 주셨죠. 그래서 요거 딱 붙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전도학 렘넌트 전도학 1강 했어요. 나 전도학 집에서 들었다. 렘넌트 전도학 난 집에서 들었어요. 한 번이라도 들었다. 오, 한 번이라도 들었어요. 내리고. 자, 따라합니다. 렘넌트 전도학을 내 걸로 만들어라. 올 한 해 렘넌트 전도학 합니다. 렘넌트 전도학 먹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렘넌트 전도학 산업선교 끝나고 하는 그 렘넌트 전도학을 내 걸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렘넌트들은 매일 들어야 돼. 매일 들어야 돼요. 알겠죠?
매일 매일 들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몇 강 할까요? 지난주 1강 했으니까 오늘 몇 강이에요? 2강. 어제 우리 몇 강 들었어요? 2강 들었어요. 이제 2강 보겠습니다. 종이 들고 허리 펴고 종이 들고 같이 읽죠. 자기 소리 내어서 자기가 읽을 때 그게 내 영혼과 내 뇌에 각인되죠. 따라합니다. 임프린트. 따라합니다. 임프린트. 가면 각인이죠. 종이 딱 들고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글자하고 눈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글자만 보고 있으면 다른 생각 듭니다. 당장. 글자 딱 보고. 자, 섬이제 자세합니다. 허리 펴고. 전도사님 어디 가봤다 했죠, 미국에서? 전도사님 화이트 하우스 가봤어요. 화이트 하우스. 뭐요? 백악관. 이렇게 안 앉아 있습니다. 허리 딱 펴고. 자기네들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어요. 허리 딱 펴고 앉아 있습니다. 알겠죠? 진짜 멋있게 앉아 있어요. 프리메이슨 회관 이런 데 가봤어요. 프리메이슨 회관 가봤어요? 프리메이슨 회관 가면 전직 대통령들 사진들 다 걸려있는데 어떻게 앉았니? 서밋의 자세처럼 앉아있어요. 허리 딱 펴고. 알겠죠?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인 서밋이다. 알겠죠? 딱 자부심 가지고 딱 허리 펴고. 존선이 어제 그랬죠? 집중을 하면서 이번에 느꼈던 게 영적 서밋은 따라옵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서밋은 따라온다. 따라합니다. 엄마도 아빠도 내 따라와야 된다. 뭐 되면? 영적 서밋 되면 내 따라온다. 알겠지? 그리고요. 누가 따라온다고? 따라합니다. 대통령도 내한테 물으러 온다. 그날이 옵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렘넌트들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는 날이 옵니다. 이 중에 있겠지. 이 중에 있어. 알겠죠? 반드시 대통령이 니한테 물으러 올 날이 와. 허리 딱 펴고. 전부 다 정신병 시대 왔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정신병 시대 왔죠. 허리 딱 펴고. 자, 읽습니다. 위에 날짜부터 있습니다. 시작. 2021년 1월 15일 렘넌트 전도와 혼자의 시간. 자, 밑에 세모 있죠. 거기서부터 우리 읽습니다. 일단 시작. 렘넌트에게 혼자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서론. 고아처럼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홀로 두셨을까? 어른들의 말씀은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부모님의 말씀은 소중하게 듣고 잘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렘넌트의 것은 아니다. 어른들도 참고해야 된다. 우리 수준으로 렘넌트 키우려고 하면 안 된다. 자, 5분 시작. 5분. 3, 9, 3. 사무엘이 체험한 보좌의 축복. 정시기도. 허리 딱 들고 종이 딱 들고 시작. 렘넌트의 여정. 렘넌트의 여정 9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이 언약을 붙잡으면 24 오게 된다. 무시기도. 25의 응답. 집중기도. 남은 자. 남은 자의 뜻이 렘넌트다. 그냥 남은 자가 아니다. 순례자. 혼자서 이 힘으로 가야 된다. 정복자. 흑암을 꺾어야 된다. 내 힘으로 못 꺾고 25의 힘으로 가능하다. 자, 본론 시작. 생명과 가치, 영원, 깊은 기도.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찾았나요? 결론 동그라미 합니다. 결론. 결론 동그라미 합니다. 결론 중요하죠. 결론에 동그라미 했어요. 동그라미 했죠. 자, 결론 읽습니다. 시작. 항상 문제를 볼 때 내가 평생 살아가는 중에 오늘이라고 보면 된다. 동그라미. 오늘 동그라미. 평생 살아가는 중에 뭐라고요? 그러면 오늘 뭐예요? 평생 살아가는 중에 오늘인기라. 평생 살아가는 중에 오늘 초등부 예배예요. 알았죠? 한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읽을게요. 시작. 평생 사랑하는 동안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평생 사랑하는 중에 오늘 응답이 왔구나. 내가 평생 사랑하는 동안에 오늘 강단에서 이 메시지를 잡으면 된다. 강단 동그라미. 오늘 평생 살아가는 중에 오늘 메시지를 딱 붙잡으면 됩니다. 강단의 메시지, 초등부 메시지, 하나교회 메시지 한 문장으로 적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이름 적고, 이름 적고, 조하은 적고 옆에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오늘 강단 들으면서 붙잡은 거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전도사님 폰번호 모르는 사람 없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계속 읽을게요. 시작. 쉽게 낙심할 필요 없다. 자, 줄 치세요. 쉽게 낙심하거나 화내거나 짜증낼 필요 없어요. 평생과 살아가는 중에 오늘인데, 맞죠? 그 다음 시작. 렘넌트가 이 메시지를 붙잡는다면 무슨 증인? 무슨 증인? 무슨 증인? 줄 쳐놓으세요. 나는 앞으로 시대 증인 될 거예요. 어려움도 문제도 뭐 된다 하셨냐면 발판 된다 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스프링보드. 따라합니다. 스프링보드. 발판, 발판. 딱 짚고 넘어가는 거라. 문제와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집이 좀 어렵다. 집이 좀 가난하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왔다. 괜찮나, 안 괜찮나? 괜찮아요. 평생을 살아가는 중에 오늘이에요. 평생을 살아가는 중에 오늘. 따라합니다. 스프링보드. 짚고 넘어가면 돼.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허리 피고 영적 서밋들 딱 허리 핍니다. 그래서 요거 이번 주에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한 번씩 그냥 틀어놓으세요. 집에. 알았죠? 잘했어요.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렘넌트 타임 24 데일리 5 minutes. 따라합니다. 데일리 5 minutes. 지금 2, 3, 7 가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전도사님 할 때 같이 하면 재밌어요. 더 많이 가르쳐줄게요. 잘하는 랩런트들. 따라합니다. 데일리 5 minutes. 뭐예요? 따라합니다. 5분만. 5분만 하면 24 된다. 그래서 5분만 하는데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월요일날 우리 집중을 2주를 하는데 2주를 하면서 입술이 다 부르텄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운동하고 이랬는데, 근데 2주를 하는데 2주째 되는 월요일날 영상을 봤어요. 무슨 영상 봤냐? 금족 같은? 알아? 금족 같은? 무슨 새끼? 금족 같은 내 새끼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어떤 애가 나와요. 어떤 애가. 근데 길 가면서 막 소리 질러. 길 가면서 버스 안 온다고 소리 질러. 버스 안 온다고 소리 질러 본 사람 길에서. 아! 동네 사람 다 쳐다봐. 아빠 엄마 막 민망하고 막 난리 났어. 근데 몇 학년이냐? 한 4학년쯤 됐는데. 5살이 하는 행동이죠. 근데 뭘 하냐? 따라합니다. 1, 3, 10 이걸 해요. 1 따라합니다. 스탑. 멈추는 거죠. 갑자기 화내려고 할 때 멈추라 그래요. 3은 뭐냐? 자, 허리 펴고 심호흡 세 번 하랍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심호흡 세 번 하고 10은 뭐냐? 열을 세라고 해요. 열 세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and choose, 선택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뭘 하냐? 1, 3, 10, 1, 3, 10. 화장 때마다 1, 3, 10 이걸 합니다. 자, 우리는 뭐 할까요? 우리 1, 3, 10 합니까? 따라합니다. 3, 9, 3. 메시지 이거 흐름 타야 돼요. 엄청 중요한 건데. 393 따라 393. 그래서 전 선생님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더 엄청난 걸 주셨어. 뭐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형상, 허리 펴고 하나님 생기, 에덴의 축복. 이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나? 전도사님이 줌으로 다락방합니다. 못 만나는데 줌으로만 만날 수 있어. 못 만나. 내가 그 친구들을 이렇게 못 만나. 근데 줌으로만 할 수 있어. 줌으로만 할 수 있다니까. 비대면으로만. 만날 수는 없어. 실제로 못 만나게 해요. 저를. 근데 10명이 한다. 10명이. 10명이 줌으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데 뭐라 하냐. 그러면 이 상고삼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어봤어. 우리 교회 안 다녀. 렘넌트도 아니야. 그러면 이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 물어보니까 내 안에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 생기, 에덴의 축복. 어디 있어? 엄마한테 있어? 목사님한테만 있어? 아니야, 내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따라합니다. 복음은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네하고 네 친구만 살릴 뿐만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시대를 살린다. 시대를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냥 뭐 호흡하고 기도 수첩하고 뭐 집중을려 오기 싫어, 이 정도가 아니야.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어. 따라합니다. 복음이면 된다. 따라합니다. 말씀 들어가면 산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잖아. 진짜 정신 돌았는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전도사님 정신 돌았는 사람 봤는데 아예 메시지 자체를 못 들어. 지금 전도학 들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렘넌트 전도학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잖아. 지닌 들을 수 있잖아. 다 들을 수 있지. 근데 메시지 자체를 못 들으면 희망이 없는 거라. 근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사람이다. 렘넌트 전도학 매일 들으세요. 알겠죠? 매일 들으세요. 매일 틀어놓으세요. 집에. 알았죠?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메시지는요, 봅시다. 자, 우리 밑에 장자의 영감, 이게 보고 읽는 거예요. 초등부는 쓰는 거 많이 안 합니다. 보고 읽습니다. 이 종이 있죠. 서론 위에 장자의 영감부터 읽습니다. 시작. 장자의 영감으로 237 시대 1만 성도 회복, 그 땅 24. 1번 시작. 후대 24 렘넌트, 치유 24 기도, 237 24 방송 선교. 무슨 영감? 진짜 렘넌트들, 또 다음 주에 우리 서미스쿨은 계약하죠. 이번 주에. 자, 따라합니다. 장자의 영감. 요걸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장자의 영감 주세요.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따라합니다.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따라합니다. 하나님, 장자의 영감. 그게 기도입니다. 알겠죠? 메시지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장자의 영감. 막 화나고 막 짜증나고 폭발하려 할 때 따라합니다. 장자의 영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올 한 해 계속 앉을 때 일어설 때 계속 기도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맞죠? 새벽 우리 새벽 기도회 했죠? 특별 새벽 기도 때 뭐라 하셨냐?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그러면 오늘 부모님들 여기 오셨으면 여기 장자의 영감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갈 때 또 장자의 영감.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게 24입니다. 아시겠죠? 1번 무슨 24?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지난주에 했죠. 후대 24예요. 후대는 누굽니까? 렘넌트 나예요. 나. 지금 온 교회와 온 지금 다락방에서 뭘 24 하겠다냐. 여러분들을 놓고 24 하겠다. 부모님들은 뭐하라고요? 생을 걸고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어릴 때라는 이 시간표가 딱 지나면 하기 힘듭니다. 소년부 올라가면 좀 더 힘들어요. 중학교 올라가면
이미 삼상연대 포장하고 딱 앉아 있어요. 우리 집중훈련 때 봤죠? 생을 걸고 지금 오늘 각인해야 돼요. 훈련 참석해야 돼요. 메시지 들어야 돼요. 메시지 듣는다고 되냐? 메시지 들으면 돼요. 따라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산다. 알았죠? 말씀 듣는 자리 계속 와야 돼. 계속 교회 와야 돼. 코로나인데요. 교회 와야 돼. 마스크 끼고 교회 와야 돼. 알았죠? 따라합니다. 생을 걸고 말씀을 각인해야 된다. 다른 거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도. 다른 거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회 때 메시지 하셨죠? 다른 거를 집에서 너무 많이 시키고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 주신 영혼, 하나님 주신 성령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생을 걸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때는 할 필요 없어.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기만 해도 돼. 그래도 바뀌는 게 이 나이 때예요. 이 나이 때는 그냥 와가지고 말씀 듣기만 해도 바뀔 수 있는 나이. 근데 어른 되면 깨달아도 안 된다. 청소년 수련회 때 깨달아도 안 된다. 왜냐? 어릴 때 들어간 게 너무 많아서. 생을 걸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슨 집중? 무슨 집중? 치유 24죠. 치유는 뭐냐? 기도예요. 우리 눈 감고 묵상하죠. 호흡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묵상. 따라합니다. 홀리 메디테이션. 지금 서울에 있는 영어 유치원 1,000만 원 주고 다니는데 1,000만 원 주고 한 달을 다니는데 뭐 하냐? 명상합니다. 명상. 뭐 한다고? 따라합니다. 메디테이션. 1,000만 원 주고 뭐 하냐? 명상 가르쳐요. 나를 비우고 내 안에 다른 거를 넣자. 나를 비우고 차 한 잔 탁 마시고 차 끓여가지고 차 한 잔 탁 마시면서 뭐 하냐? 따라합니다. 명상. 하, 맛있다 하면서 얼마? 1,000만 원. 따라합니다. 홀리 메디테이션. 묵상을 하면 내 몸, 내 영혼, 내 모든 것 다 살아납니다. 이거 안 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여기 문제 온다 그랬어요. 어디 문제 와요? 따라합니다. 브레인. 브레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고 폭발하고 이상한 생각 들고 사기치는 생각 들고. 왜 그래요? 여기 문제 와서. 자, 허리 핍니다. 숨 들어가야 돼요, 계속. 자세만 바로 고쳐도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허리 딱 피고. 자, 따라합니다. 치유 24.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로 237의 빛으로 역사해 주세요.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뭐죠? 무슨 24?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초등부에서는 저금통 오늘 줄 거예요. 이제 지구본으로 생긴 저금통 주는데 뭘 두고 기도하느냐? 따라합니다. 방송 선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옆에서. 그냥 막 먼지도 막 날리고 진짜 자리도 협소해요. 근데 지금 방송 선교 237 날 5천 종족에 메시지 주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틀을 깨고 지금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선교 저금통 거기에 자기 이름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 기도하면서 매일 넣을 때마다 뭐 하죠? 그냥 동전 넣어요. 호주머니에 동전 생긴 거 넣습니까? 그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방송 선교 통해서 237 나라가 복음 듣게 해주세요. 이거 넣을 때마다 뭐 하는 거냐? 전도하는 거다. 알겠지? 동전 넣고 돈 넣을 때마다 뭐 한다고요? 237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합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393만 보고 마칠게요. 자, 서론에 따라합니다. First things first.
가장 먼저 할 것, 처음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뭐라 하냐? First things first.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우선순위. 렘넌트들 이제 계약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방학했는 렘넌트도 있는데 따라합니다. 우선순위다. 말씀이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게 다 집중되게 돼 있어요. 내 스케줄도 내 모든 것도 요거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움직여집니다. 생각도 마음도.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방학 때 계속 잘 거다. 늦게까지 잘 거다. 어쨌든 잘 거다 하면 자는 걸로 계속 집중돼.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에 또 늦게 자고 하면 요게 패턴이 악순환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우선순위 두느냐? 따라합니다. 말씀. 요거를 우선순위로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따라하면 기도수첩. 이거 어린이 기도수첩 보는데 이것도 보고 뭐 해봐야 되냐? 따라합니다. 기도수첩 영상. 그거 보는 훈련 해야 돼요. 그 서론 본론 결론을 그 하는 게 따라합니다. 대학생보다 더 수준 높은 공부한다. 알겠죠? 이거 엄청난 수준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메시지 듣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떤 렘넌트는 매일 기도수첩 해가 보여줬어. 매일 기도수첩을 이렇게 써가지고 보여줬어. 있어요. 매일. 맞지? 매일 해가 보여줬잖아. 그래서 기도수첩 중심으로 다 합니다. 알겠죠? 말씀 보는 거. 그래서 따라합니다. 응답보다 영적 상태다. 지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지금 맞다 틀렸다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따라합니다. 5분. 5분 하면서 계속 쌓이는 시간 표지. 초등학교 때 1등, 초등학교 때 100점, 초등학교 때 영어 뭐 30점. 그 인생 다가 아니라고. 따라합니다. 영적 상태. 계속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쌓이고 있다가 이 영적인 게 쌓여서 나중에 응답으로 오는 거지. 이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상태. 내 영적인 상태. 말씀 집중하는 겁니다. 알겠죠? 상황 아닙니다. 이번에 메시지 하셨죠? 스펙 아닙니다. 상황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우리 집안, 우리 집 경제 상황도 아닙니다. 이번에 메시지 엄청 세게 주셨어요. 청소년 수련회 때 뭐라 하셨냐? 우리 집이 가난해. 그것도 내한테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따라합니다. 평생의 오늘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중에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뭐 붙잡으면 되냐? 지난주 얘기했죠. 따라합니다.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일은 하나님 하십니다. 대통령이 일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일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 말 다 수용하고 존중하고 일은 누가 하세요? 일은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그러면 지금 주머니에 돈 있다 없다 상관 있나 없나? 지금 우리 집 좀 못 산다 상관 있나 없나? 상관없어. 어릴 때 자기가 아팠대요. 자기가 아팠는데 꿈을 꿨어. 무슨 꿈 꿨냐?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의사가 됐다 하죠. 어릴 때 엄마가 너무 아팠어. 왜 우리 엄마는 맨날 아프노? 왜 우리 집에는 아픈 사람이 있노? 근데 나는 의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의사가 된 사람 많다 하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데일리 5 미니츠 뭐 할 거냐? 따라합니다. 393. 130 그거 하려고 하루에 100명의 학부모가 줄 서 있습니다. 전화, 그 사람하고 전화하려고. 몇 명이 서 있다고?
100명이 서 있다. 그 사람 책 사봤어요. 사봤다니까 전사님이. 근데 1.30 되나? 안 되는데. 근본이 아닌데. 자, 따라합니다. 393. 3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매일 찬양하죠.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트리니티 찬양 알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 창조하셨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구원을 이루세요. 그리고 세 가지 저주를 무너뜨리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딱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해 안 돼도 기도하면 됩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허리 펴고 따라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 뭐죠? 아홉 가지 세팅, 보좌죠. 따라합니다. 보좌.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 왕이 앉는 의자는 왕좌. 하나님 계신 곳은 보좌에서 모든 것들 컨트롤하고 계세요. 모든 축복도 보좌에서 주십니다. 근데 이 보좌가 어디 있다고요? 보좌가 하늘에 있나요? 보좌가 내 안에 있어요. 이 예배할 때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죠. 보좌 다음에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뭐가 임할까요? 시공간 초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을 이루세요. 지금 우리 앉아서 초등부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일 가야 될 내 학교 현장에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어제 기도 숫자 말씀하셨죠?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지금 우리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디에? 237 나라에. 내가 가야 될 그 현장에, 내가 가야 될 그 나라에, 나와 연결되어진 가족들에게,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에게 있는 허감이 무너져요. 불신자 아빠가 허감이 무너진다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말이 돼요? 아빠한테 가서 아빠 예수 믿어. Jesus is the Christ. 아빠 믿나요? 아이고 너 엄마랑 니랑 잘 믿어라. 아이고 니나 잘 가라 가지. 근데 내가 보좌의 축복을 예배 통해 누리고 있으면 누구한테 전달된다고요? 불신자 아빠한테 전달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은혜 받고 있으면 누구한테 전달돼요? 자녀한테 전달돼요. 렘넌트들한테 잘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영적인 거는 전달되거든요. 전수님 얘기했죠. 나 싫어. 에스더 싫어. 에스더 싫은데 좋아요. 근데 싫은데 전도사님이 싫은 마음을 딱 숨기고 있어. 근데 얘가 알까요 모를까요? 말 안 했어. 말 안 했어. 근데 알까 모를까? 모르지. 그래도 알아. 영적인 건 전달돼. 영적인 건 전달돼. 어려운 얘기예요. 딱 숨고 있다니까 마음에 싫어하는 거를. 나 누구누구 싫어. 근데 그 친구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보면서 얘는 안 될 것 같아.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전달돼. 아, 얘는 누구 닮아가 이런 놈? 너가 아빠 닮았나? 그러면 아빠는 그러죠. 너가 엄마 닮았어. 너가 엄마 어릴 때다. 딱 너가 엄마 어릴 때다. 그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전달돼요. 근데 만약에 전도사님 만약에 여은이 보면서 야, 진짜 237 나라 살릴 렘넌트야. 딱 가지고 얘를 만나. 전달될 거 안 될까요? 전달돼요. 전달돼.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선생님들도 이 아이는 앞으로 왕들을 상대할 아다 딱 생각하시고 만나세요. 그냥 뭐 왔나? 그래 오늘 이거 기도 수첩 꺼내라.
그냥 해라 이렇게 하는 거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진심으로 하는지 진심으로 안 하는지 알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따라합니다. 영적인 존재. 따라합니다. 영적인 존재. 알았죠? 그래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고 그 다음 뭐예요? 무슨 빛? 무슨 빛? 237의 빛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237 모든 현장에 전달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자, 그 다음. 그 다음 뭐 주셨죠? 이게 3초월이고 3생명 뭐예요? 우리 누구 형상? 어릴 때 뭘 하셨죠? 창조자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요걸 기억해야 돼요. 누구 형상? 따라합니다.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 다음 하나님 뭘 불어넣으셨죠? 인간에게. 어디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허리 피고. 하나님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Breathing. 숨. 따라합니다. Breathing. 호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이 되니라. 그 다음 뭐죠? 무슨 축복? 에덴의 축복을 누려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요게 뭐냐? 삶, 생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기억합니다. 일어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자, 허리 펴고 다시 앞에 보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가 예배인데 지금 기도입니다. 다 기도 따라 해야 돼요. 하고 있지.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무슨 기도? 하나님께 영광. 나는 하나님 자녀. 내 신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뭐죠? 삼 전무후무. 따라합니다. 전무후무. 참 희한하죠. 말씀과 언약 속에만 딱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어. 그걸로 다 살리는 거예요. 그걸로 다 몰려와요. 따라합니다. 플랫폼. 내한테 다 몰려온다니까. 내가 말씀 이 속에 있으면 내한테 몰려와요. 영적 섬이 되면 내한테 다 따라와요. 따라합니다. 플랫폼. 그리고 뭐를 살려요? 따라합니다. 교회. 여기 앉은 우리 렘넌트도 앞으로 교회 살릴 미래 중직자들이에요. 교회 살릴 미래 목회자들. 교회 이 비밀을 모르면은 안 돼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주일학교 그냥 일주일 한번 왔다가 가는 주일학교입니까? 제일 중요해.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났냐 중요한데 그 중에 주일학교가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그다음 뭐 살려요? 내 업 현장을 살리게 돼요. 그냥 살아나요.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예배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밑에 있는 거 다 따라오죠.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요걸 어디서 누린다고? 예배. 그래서 이번에 전도학 때 혼자 예배 드릴 때 뭐가 임해요? 보좌의 축복. 그래서 요거 하고 그러면 3시대가 열려요. 무슨 시대? 따라합니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부교역자. 요거를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393 다 적어놨습니다. 요거 붙잡고 한번 보는 게 기도입니다. 허리 피고 한번 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결론 할게요. 그냥 자, 아침, 낮, 밤에 반드시 서미타임 가져야 돼요. 서미타임 가져야 됩니다. 서미타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기도 수첩, 렘넌트 전도와 복음송구 쓴 거 다 올리라 그랬죠. 그래서 올라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결론으로 따라합니다. 평생의 오늘. 따라합니다. 평생의 오늘. 평생 가는 중에 오늘인데 오늘 강단의 말씀 붙잡은 한 단어나 한 문장을 지금 같이 지금 부모님들 하기 때문에 렘넌트들 카톡이나 문자로 아니면 혹은 뭐 나는 전화를 하고 싶다. 전도사님하고 전화를
통화를 하고 싶다. 통화하세요. 새벽 1시에도 했잖아 그때. 새벽 2시라 했나? 새벽 1시, 2시에도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전사님들 전화와가지고 자다가 깬다니까. 신혼인데 1시, 2시에 정신문제 전화와가지고 지금 막 지구가 흔들리고 있어. 뭐 책상이 흔들리고 있어. 들려 익한다니까 새벽 1시, 2시에. 잠을 못 잔다니까 요새. 밤에 하물며 그런 사람들도 전화 오는데 우리 렘넌트들 연락하세요. 알겠죠? 따라합니다. 전도사님께 한 문장 보내세요. 자기 이름 적고 보내세요. 그거 보고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합니다. 알겠죠? 보내주세요. 그래서 요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 기도합니다. 눈 감고 허리 펴고 눈 감고 아직 가방 싸지 말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 5분만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나이다.